네, 불안에 있어 31번째 텍스트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적막한 집벽 뒤편에 걸린 개종시계가 새벽 4시를 알리는 명징한 종소리가 들린다. 새벽 4시, 사람들이 아직 깨어나기 전이죠. 그러나 지금 이 주인공은 아직 잠들지 못했고, 잠들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 불면증, 즉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불면증이죠. 잠들지 못하게 하는 걱정거리가 있어서도 아니고,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건만, 내 것인데도 낯선 육체는 죽은 듯한 침묵에 쌓인 채 가로등의 희미한 달빛 때문에 더욱 쓸쓸한 그늘 속에 누워 있다. 그러니까 잠들지 못하게 하는 걱정거리, 현실에서의 걱정거리 이런 것도 아니고, 편히 쉬지 못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육체적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자신은 잠을 들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낯선 육체. 자기 것이지만 자기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낯선 육체로 생각이 되는 거죠. 죽은 듯한 침묵에 쌓인 채 쓸쓸한 그늘 속에, 그러니까 그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이 무슨 가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늘을 드리운 그곳에 침대가 있겠죠. 그래서 그늘 속에 누워 있다. 잠이 몰려와 생각을 할수 없고,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느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잠이 불면의 밤인데도, 잠이 졸음이 쏟아지는데도 잠을 안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뭐 딱히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이 느끼는 것들이 그런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경험자로서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밤이 만들어낸 추상적이고 발가벗은 우주만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진짜 처절한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죠. 모든 것을 거부한다. 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인간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또그 우주라는 것이 우리가 직접 가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념적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우주에 대한 관념 있잖아요. 아주 뭐라 그러나 막막한 그러한 우주에 대한 그런 감상, 그런 것들이 자신을 이제 둘러싸고 있다. 반쯤은 피곤하고 반쯤은 불안한 상태로 사물의 신비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이해에 도달했음을 몸으로 느낀다. 지금 이게 반쯤은 피곤한 것은 역시 불면 때문이죠. 반쯤은 피곤하다. 피곤하고 반쯤은 불안은, 여기서 불안이라는 게 항상 나오는, 불안에서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불안. 초조하고, 그렇죠. 반쯤은 피곤하다. 이게 다 이렇게 불면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 우울 증상이 이제 불면이라고 하는 신체의 어떤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있으면 몸을 느낀다. 이럴 때면 나의 정신은 천천히 희미해지고
그러면 이렇게 신경쇠약이라든지 이렇게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아주 혹사당하다가 잠도 못 이루고 이럴 때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는 아무 형태도 없는 일상의 조각들이 의식의 표면에서 떠다니고 그러니까 기억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불면의 얇은 막 안에서 회계 장부를 작성하느라 허우적 된다. 이 사람이 그 아침에 그러니까 그 주간에 하는 일은 회계사죠. 회계사 일인데 이제 아주 그 잠이 들지 못해서 정신이 희미해지고 이럴 때 이제 그 강박적으로 자신이 하던 일을 그걸 하려고 이렇게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 자, 그리고요. 그래서 막 허우적댄다. 또 어떤 때는 나를 붙잡았던 반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는 동안 시적이고 종잡을 수 없는 색깔을 한 애매모호한 이미지들이 망연자실하여 하는 내 앞에서 소리도 없이 장관을 펼쳐놓기도 한다. 여러분 이런 것도요. 신경 과민한 사람이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환각 같은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적이고 종잡을 수 없는 색깔을 한 이미지들. 거의 뭐 반수면 상태, 꿈,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나의 눈은 완전히 감기지 않은 상태다. 비몽사몽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미한 시야 가장자리로 먼 불빛이 번진다. 저 아래 적막한 길가에 켜진 가로등 불빛이다. 아까 전에 방 안으로 지금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었죠. 이 불면에서 벗어나 잠들고 나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비밀스럽게 속삭인 달콤하고 서글픈 이야기들로 달콤하고 서글픈 이야기들로 간헐적인 의식을 대신한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작품을 써서 저희 사람 작가니까요. 그러한 이야기들로 차라리 그런 의식이 간헐적으로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의식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그런 상태를 벗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겠죠. 그래서 벗어나 정말로 잠들 수 있는 밤의 해변가에 밀려가는 드넓은 바다의 파도가 된다면 자신이 파도가 되고 싶다. 정말로 잠들 수 있는 편안한 밤의 해변가. 파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주 자신의 의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어떤 간헐적인 어떤 그런 자신의 그 의식보다 좀더 건전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파도가 자연스럽다면 이런 얘기겠죠. 이 상태에서 벗어나 알수 없는 외부의 무언가가 된다면 멀리 있는 가로수 나뭇가지의 흔들림,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소리로 알수 있는 낙엽의 부드러운 낙하. 여러분 이거 보면은 자연스럽고 그냥 자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모든 그런 것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자신이 불면에서 벗어나기만 할수 있다면 뭐든지 할수 있을 텐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멀리 있는 분수의 파도 같은 물줄기가 된다면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나가고 해결하는 거 있어. 그쵸? 화장실 갔다가 그거 변을 끊고 나오지 못한 이런 의식의 상태가 아니라 시원하게 하냐, 변비 같은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칠흑 같은 공원에서 어둠이 만든 자연의 미로와 끝없는 뒤얼 힘 속에서 길을 잃을 때처럼 불확실해진다면 아예 차라리 완벽한 불확실성 이 불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불면이라는 게 의식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불안하게 계속 만드니까 벗어나고 마침내 벗어나고 그러나 다른 형태의 무엇인가로 살아남아 책의 한 페이지가 되거나 풀어 헤친 머리카락 한 탈에 반쯤 열린 창문가로 뻗어올라 흔들리는 담쟁이 동굴. 여기서는 또 이거네요. 좀 이렇게. 아까 전에는 낙하의 이미지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미지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피어나는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쭉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동굴 자갈돌이 깔린 구빗길을 걸어가는 무심한 발걸음 모두 잠든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피어오른 연기, 이른 새벽길을 가는 마차꾼의 손에 잊힌 채 들려있는 채찍이 된다면 부조리와 혼란과 망각, 그러니까 삶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부조리라는 것은 항상 이 갑자기 그 부조리라는 게 부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찬양하고 뭐라 그럴까 좀 부조리에 대한 부조리라는 건 삶의 어떤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작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부조리와 혼란과 망각 이런 것들이 저 위에 묘사된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이런 부조리와 이런 것들이죠. 이윽고 졸음도 휴식도 없이 가설만 가득한 이 식물 같은 삶에서 나 나름의 방식으로 나 나름의 방식으로 잠들고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내 눈꺼풀 아래로는 거리의 말없는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더러운 바닷물 거품처럼 맴돈다. 이거 굉장히 진짜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불면과 지금 그런 괴로움, 고립, 불안 이런 것을 지금 아주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졸음도 휴식도 없이 가설만 가득한 식물 같은 삶. 그러니까 제대로 잠들지 못하니까 휴식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겠죠. 그래서 내 나름의 방식으로 잠들고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눈꺼풀에서 그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거죠.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이 가로등 불빛이 오히려 잠을 또 방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반사되어 가지고 더러운 바닷물
것처럼, 그렇죠? 맴돈다. 아주 괴로운 상태. 여러분, 이게 불면증은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자고 싶어도 잠을, 아주 그냥 괴로운 상태입니다. 나는 자는 동시에 자지 않는다. 진짜 이게 바로 비몽사몽이죠. 네. 내가 누워 있는 곳 뒤편으로 집안의 집안 정적이 무한대와 접촉한다. 이 사람 혼자 사니까, 예. 자신의 누워 있는 곳의 뒤편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나 보죠. 그러니까 뒤편으로 집안의 정적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고독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만 어느 방울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게 그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그렇죠. 시간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는 어떤 자기 자신이 그 심적으로 새는 소리겠죠.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느 방울도 사실은 실제적인 소리는 없으니까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과 거의 다 잊힌 옛 기억이 내 육신의 심장을 물리적으로 짓누른다. 여러분, 진짜 잠이 안 올 때 오만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때 옛 기억 같은 걸 떠올리면서 이불을 차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고 실제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을 느끼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분노로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심장을 진짜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듯한 그런, 머리의 무게로 납작하게 눌린 베개를 느낀다. 질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 피부와 베갯잇은 그림자 연극 속의 사람들처럼 서로를 어루만진다. 나의 뇌는 내 귀의 무게가 몇 그램인지까지 감지한다. 아주 감각이 예민해져 있네요. 어루만진다는 그러니까 붙여야 되죠. 까지 감지한다. 네. 피곤해 겨워 눈을 깜박일 때 속눈썹은 높이 솟은 새하얀 쿠션 속에서 거의 들리지도 않을 만큼 작은 소리를 낸다. 그냥 모든 작은 소리 같은 게 다 들리는 거죠. 한숨을 쉬면서 호흡하지만 호흡은 그저 이루어질 뿐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할 뿐이다. 나는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고통스러워 한다. 무한대의 한가운데, 네, 불안과 불면의 한가운데죠. 확고한 한자리에 놓인 시계가 메마르고 공허한 반시간이 또 흘러갔다고 알려준다. 시계는 지금이 몇 시인지 타종함으로써 이제 알려주겠죠. 모든 것이 너무 지나치고 너무 심오하고 너무 캄캄하고 너무 차갑다.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고립과 불안, 고독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 거죠. 나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침묵을 흘려보낸다. 아무 형태 없는 세상이
나를 스치고 지나간다. 자신한테 의미가 없는 세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신은 혼자서 완전 고립된 생활하니까. 우리의 아이처럼 수탉 한 마리가 밤인 줄도 모르고 벼랑간 울어댄다. 네, 갑자기 새벽 4시에 내 안에 아침이 밝았으니 이제 잠들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이제 완전히 뭐 새벽이 다 끝나 있고 잠자는 시간이 끝나니까 오히려 이제 잠을 잘수 있는 역설이죠. 백엔잇이 얼굴에 남겨놓은 말랑한 주름 대신 미소가 입가에 자리 잡는다. 이제 잘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겠죠. 그다음에 삶에 굴복할 수 있고 잠들 수 있고 나 자신을 잊을 수 있다. 나를 어둠으로 감싸는 졸음 사이로 들리는 소리는 아까 수탉의 그 울음소리를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울고 있는 수탉 울음소리다. 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까스로 아침이 되니까 오히려 잠이 들수 있는 또이 다른 사람 물건은 완전히 이게 너무나 정상이 있네. 그쵸? 정상이라고 할수 있는 정상인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고, 아침에 수탉 소리를 듣고서 일어나는, 수탉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수탉의 소리를 들으면 잠이 드는데, 근데 이 수탉 소리가 지금 실제로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전에 자신이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기억 속에 남은 건지, 또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이게 비몽사몽이의 상태가 계속되는 데서 마치 유령과 같은 느낌이죠. 유령. 이 세상에 섞이지 못하고 굉장히 고립과 고독, 그리고 혼자서 처절하게 고민하고 이런 예민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31번 텍스트까지 했고요. 이거 굉장히 기네요. 자, 내일 또 32번째 텍스트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될수 있으면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들 해석을 직접 한번 곁들여면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